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강사 박근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의 주인공 우리 이진관 형님을 만났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또 이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바람 불면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야. 인생 뭐 있어? 그냥 간 거야. 영자야, 너를 사랑해. 야. 근수야, 너를 사랑해. 노래 선생님들만 보면 가슴이 떨려.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게 영정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이야기하고 해. 뜸뜸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곡이니까. 하지. 최신곡이니까. 네. 최신곡 어떤 걸 만든 거예요? 아, 근수 씨는 세상에 최고 얄미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줄든 말든. 아, 그러지, 그러지. 사람이 줄라고는 화끈하게 줘버리고, 안 주려면 말지. 그렇지. 사람에게 애간장을 대어 줄든 말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화끈하게 해야 돼. 그렇죠. 사랑도 화끈하게, 돈 빌려주는 것도 화끈하게, 돈 주는 것도 화끈하게.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음도 화끈하게. 그렇지. 다 화끈하게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줄든 말든. 오, 줄든 말든. 이거 뭐 좋네. 줄든 말든. 좋은데요. 그러니까. 좀 나오네. 지금. 예, 그래서 이 노래로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한 거예요? 물론 다 했죠. 그러면 작사는? 작사는 우리 딸, 작곡은 우리 아들, 노래. 이진관. 어차피 저작권료가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요. 아, 저작권을 네. 우리 자식한테 주는 걸로. 네. 그 이 노래가 떠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노래는 떠야 돼요. 가수들은. 그렇지. 누구를 막느라고 가수를 하겠다고 앨범을 내서 정말 소중하게 돈 들여서 앨범 냈는데, 그냥 안 뜨면, 사업체 하나 망하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된 배경이? 이 배경은 어느 날 그 엔터를 하는 그 행사를 하시는 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아, 형님, 왜? 가사가 줄 듯 말 듯이라는 걸로 노래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줄 듯 말 듯? 재밌겠다. 그랬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날 이야기를 딱 듣고 집에 딱 왔는데 영감 딱 오는 거. 줄든 말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끝. 그러면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에게 어떤 그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 그래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 타이틀 잡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뭐 흔하기도 하지만 또 잡는다는 게 또 그렇다고 또 쉽지는 않아. 근데 이 노래가 신명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그렇죠. 노래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움직이면서 뭔가 율동을 하고 춤을 추게끔 만드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이 노래는 EDM. 근데 이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 전부터 내가 그 방송은 조금씩 했는데 그때는 그 뭐랄까 이렇게 방송 심의도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자꾸 수정하는 과정이었었어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심의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제 앨범 USB죠 요즘에는 USB도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가르친 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가르친 건가 봐요?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왜냐면 그 엘프 기계에 나온 지가 한. 전전번쯤 나왔죠. 전전중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아마 가르치신 분들. 노래 교실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오늘 가르쳤는데 가르쳐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가르친 다음에 우리 이진관 선배님이 오셔서 노래를 현장에서 불러주니까 우리 오신 회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따라 부르세요? 따라 부르시죠.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마디마디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니까 금방 따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티칭이 중요한 거다. 정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그렇죠. 어떤 그 역할이 대단하구나. 전국에 계신 우리 노래 강사님들에게
예, 메시지를 한번 날려주세요. 노래 선생님, 노래 교실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도 노래 교실을 했었고, 그렇지. 여러분들의 심정과 또 그 노래를 가르쳐주면 그 힘과,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에너지, 그리고 그 힐링하는 그 노래 배우러 오신 분들의 모든 제가 구석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생님들의 그렇죠. 역할이. 맞아요. 정말로 어쩌면 노래교실 선생님들께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럴까, 아픈 거 고쳐주는 거 뭐야. 치료. 음악 치료까지. 음악 치료사지. 음악 치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그렇죠. 정도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존경하고, 더더군다나 가수들의 노래를 히트를 시킬 수 있는 역할, 발판,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가수들에게 힘을 주는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노래교실 쌤! I love you! 오, 그렇죠. 전국에서 지금도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네, 그럼요. 이진광 가수님 노래 질듯 말듯 정말 열심히 한번 가르쳐서 춤대위도 한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요제도 한번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이진광 가수님이 선물을 한 보따리 갖고 교실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 찾아간다? 제가 선물을 보따리 갖고 선물을 보따리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부담 갖지 마세요, 선생님들. 그렇지. 아, 이제 강사비가 얼마 안 돼. 10만 원밖에 안 돼. 그 강사비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밥 사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없어. 괜찮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줄 듯 말 듯 하지. 갈 듯 말 듯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달려가야지.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줄 듯 말 듯. No. 전국 그, 어디든 우리 어디든 이 줄 듯 말 듯을 가리키고 이진관 가수님을 부르면 네.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러죠. 거기다가 선물 보따리 들고서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에게는 이 또 선물을 즉석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죠. 괜찮죠.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것도 이거 줄 듯 말 듯. 이거 그냥 저는 이거예요. 지금 야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나는 이게 좋은데?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투자. 그럴 수 있죠. 아, 이걸로. 여자분들은 가끔 잃어보시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아,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마음을요. 마음을 줄 듯 말 듯. 그렇지. 네, 마음을. 이 노래가 또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렇지. 야한 사람은 이쪽이고 저기 순수한 사람들은 이쪽이고. 근데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아, 그거 이거는 뛰면서. 이거 예, 물질 줘. 그렇지. 절뜬 날 듯, 절뜬 날 듯. 오, 그렇지. 이것도 괜찮네. 괜찮네. 자, 하여튼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같이 힘을 내서 힐링을 할 수 있게. 그렇지. 자, 앞으로 꿈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꿈과 계획이 있을까요? 아, 저희 이제 꿈이라고 하면 일단 그 이 줄 듯 말 듯이 떠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수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진광이를 보면 즐겁다 행복하다 아, 그런 그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이 줄 듯 말 듯이 떠야지 어떻게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이진관 가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또 이진관 가수님의 노래 줄듯 말듯 가르치고 분명히 교실로 초대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리고 가시면 정말... 또 회원님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 이진관 팬클럽을 한 3만 명을 만들어서 공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년만 젊었다면. 아니, 괜찮아요. 지금도. 아, 그래요? 올해 42 아니세요? 아, 뭔 얘기예요? 32. 아, 32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진관 형님께 감사드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진관 가수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줄 듯 말 듯 할 거야. 줄 듯 말 듯을 하나 내가.
제가 노래한다고 말고 하나 둘 셋 넷 튕겨 튕겨 그렇죠? 아, 아니 이분 가슴 튕겨 가슴이 크잖아 언니 가슴 안 커? 가슴 크신 분은 가슴을 얼마나 튕겨 보니까 풍선입니다 풍선 높은데 뭐 할 수 없게 되고 자 됐죠? 잘 놀았다.